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11월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그래도 둔화가 되고 있다는 지표 그리고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을 했고요. 네, 50BP 금리 인상을 하는 빅스텝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 지금 FOMC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인데요. 내년에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11월 물가지수가 둔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4.9%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는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양시장 모두 1%대 가까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불황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해석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자금 조달을 했을 때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자 비용이 높아진다는 건 회사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거고요.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는 건 증시 전체적인 수익성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매출의 합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위로 많이 못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시국에, 이런 시즌에는 어떠한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에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 좋은 기업들, 그것도 압도적으로 또는 월등히 좋은 기업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 무한한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방법들, 그런 것들은 결국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매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도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 능력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방법들에서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길라잡이가 돼서 차곡차곡 상세히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과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19번째 강의 제목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고요. 바로 경기 불황 또는 뭐 경기 침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즌에는 어떠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결국 저는 항상 실적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돈 잘 버는 기업들만이 답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어렵다는 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이자 비용 높아진다고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낮은 3위부터 5위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1등, 2등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불황기에 잘 버텨내면서 꿋꿋이 버텨내면서 3위부터 5위 사업자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위부터 2위 사업자들은 지배력과 진입장벽을 더 높게 공고히 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때 더 훨씬 더 큰 폭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주제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불황기에는 돈 잘 버는 기업만이 답이다 라는 19번째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잘 하셔야 되고요. 최근 좀 증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가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두 달 연속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FOMC는 이 물가 지수를 2% 정도 관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재 6% 후반대, 7%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지금 FOMC는 이 고금리 수준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뜻은 회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은 계속적으로 가중이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 이자를 잘 받고 부채를 상환시킴으로써 결국 시장이 좋아질 때 더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고, 이 뜻은 결국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은 주가가 우상향한다. 결국 주가와 실적은 똑같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비례관계에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도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12월 FOMC 금리 인상은 결국 이 밑에 있는 내년에 기준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부분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결국 사실 이런 얘기들, 이런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성과 강도가 생겨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CPI라든지 금리 인상 수준으로 인해서 지수들이 흔들리는 진폭 자체는 덜해질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내성이 생기면서 결국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들만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간다. 이런 기업들의 주가에 올라타야만이 내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어서 설명을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경기 불황이라는 걸 주식이랑 연결시켜서 의미를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불황이라는 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건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결국 이 뜻은 기업들의 실적의 합이 결국 증시이기 때문에 증시라는 건 결국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방으로 갇혀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결국 증시의 펀더멘탈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갇혀있다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경기 불황은 결국 그런 뜻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못 올라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증시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분명 돈을 버는 기업도 있고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꼭 선별하셔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모든 기업들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만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강의죠. 기술적 반등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수도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 증시는 갇혀있는데 개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실적이라는 겁니다. 실적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그동안 강의 들었던 세 번째, 최근 3주 연속 강의가 다 이 부분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여기 안에서 윗골 성장주 잡아먹는 거는 실적주가 올라간다 얘기 드렸고요. 상승 상승수렴 패턴, 1차적인 기술적 반등, 2차적인 반등은 실적이다. 그게 최근 3주 동안의 강의이기 때문에 꼭 신대가 제 거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주셔야만이 앞으로 나올 강의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니까요. 많이 많이들 강의 반복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투자 방법은 뭘까요?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소학주 시즌1이나 지금이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매매 타이밍 얘기 드릴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실적을 빼놓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적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투자하셔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월등히 실적이 성장한다는 뜻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지금 현재 3분기까지 대부분 실적을 발표했겠죠. 상장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보다 그렇죠?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좋아졌는지, 전 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좋아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지를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차 기술적 반등을 마치고 2차 반등하는 실적에 대한 견인차가 있다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상승 확률이 높은 상승 상승률 패턴을 설명드렸고요.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1차 기술적 반등, 2차 상승 모멘텀은 실적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나오는 가운데서 이 지지선 부근에서 역망치형 캔들, 굉장히 시세가 분출됐다가 매도세가 강해서 종가는 크게 내려와서 마무리해야 되는 종목들. 결국 이게 매집봉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윗골을 잡아먹으면서 크게 시세가 분출된다. 이런 기업들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 회사의 주가는 실적이 판가름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지수가 아니고요. 종목에 집중할 때다라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좀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종목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태평양 물산이라는 기업이고요. 아마 숫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써놓겠습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4억입니다. 근데 올해 3분기에만 424억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실적 기반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 갭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갭이라는 건 캔들이 없이 공백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갭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이전 강의를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결국 시세 한번 분출했다가 조정받고 어떤 게 보이실까요? 바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가 내려왔지만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죠? 기간 조정을 받고 주가는 재차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갔습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보신다면, 지금 다시 한번 60분봉상, 오늘 설명드린 차트 화면들은 다 대부분 60분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오늘도 좀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매집봉들 기억나시나요?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든 데서 매집봉이 연출이 많이 됐습니다.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끝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들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고요. 이게 시세가 끝난 자리가 아니라 이제 시세가 재차 시작되는 2차 상승의 시작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엄청나게 큰 시세를 분출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에 14억이었습니다. 3분기 424억이고요. 2분기 때 155억입니다. 1분기 때 50억이요. 50억이고요. 그럼 이 회사의 주가는, 실적은 지금 630억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없었던 실적이고요. 주가는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설명드렸던 패턴 중에 하나죠. N자 패턴으로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중 바닥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점이 높아진 형태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많이 아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캔들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 십자점 두 개. 뭐 양봉, 음봉 빼고요. 그리고 캔들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뭐 이중 패턴. 그렇죠? 이중마다 패턴이죠. 이렇게 된 숄더. 그렇죠? N자 패턴. 그렇죠? 이 정도만 아셔도 제가 얘기 드린 실적에 근반한 기반을 해서 기술적으로 매매 타임을 잡아 나가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캔들들은 사실 거래란 거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다가 매도세가 강해서 내려왔긴 했지만 이 또한 엄청난 거래들이 들어온 거고요. 다시 한번 이들도 주가가 올라야만이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은 결국 두 번째 이 매집봉 구간에서 어떻게 올라갈지가 매우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전실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사실 어제 장 끝나고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공시였냐면요. 대부분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 차원에서. 하지만 사들인 주식을 소각을 시켜야만이 실질적으로 주식수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요. 소각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어제 130억 규모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각시켰습니다. 약간 특정 권한, 특정 이익이 보장되는 권한이 부여되는 주식수, 종류주를 소각을 시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거슬렸던 부분이 사라짐으로써 주가는 크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가 돈을 못 번다고 한다면 주식 소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주식을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회사가 주식 소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식 소각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소각을 한다라는 건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렇죠? 주식 수가 줄어든다라는 건 저희 기억나시나요? EPS라는 건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EPS는 커지는 효과가 있고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할 때 주가 나누기 EPS가 PER입니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소학주 시즌1에 강의했기 때문에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반복 수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뜻은 여기 밑에 있는 EPS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PER은 싸지게 되는 거죠. 이게 PER이 낮다는 건 그쵸?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식 소각이 뭔지 몰랐다면 이게 어떻게 기업한테 반영되는지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대가 투자들의 강의는 꼭 열심히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드리겠고요. 이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렇죠? 이중바닥 패턴도 만들었고요. 엔차 패턴도 만들고 시세를 한번 크게 분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를 못 받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점선이 장기 이평선입니다. 1년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이중바닥을 만들었고요. 조그맣게 상승형 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시세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한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조정들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받고 있는 거고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은 4분기 실적, 내년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게 이제 매집봉으로서 이 지금 주가 흐름이 과연 여기 장대 양봉을 잡아먹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동사 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206억 원이었습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8억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39억입니다. 대략적으로 67억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3분기에 273억입니다. 한 340억 정도가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고요. 결국 보시게 되면 지금 3분기에 번 돈이요. 273억이 작년 한 해치 영업이익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 주가가 안 갈 이유가 없다라는 제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틀 안에서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결국에는 많이 많이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하신다면 채널 추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를 하신다면 제가 장전에 전날 했었던 미 증시 흐름이라든지 환율의 흐름, 그리고 유가의 흐름, 아시아 증시 흐름들 전반적으로 브리핑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아까 얘기드린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인 기업들을 공부하실 수 있게 자주자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고요.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눌러주시면 바로 채널 추가하셔서 아까 얘기 드렸던 브리핑 자료라든지 공부 종목들, 강의 자료들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들 무료로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겠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게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많이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사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 기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류 OEM 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 업체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제약회사들 중에서도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신약에 대한 물량, 그리고 제품에 대한 물량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파운드리 하는데 결국 팹리스 회사들이 반도체 설계한 거를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회사들이 바로 파운드리 회사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의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어떤 전방회사의 로고만 안 달 뿐이지 이 의류 OEM 회사들이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한 두 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사실 의류 OEM 그리고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원이라는 기업이고요. 실적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216억이고요. 그리고 1분기 때는 117억, 그리고 2분기 때는 102억, 그리고 3분기 때는 84억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00억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린 부분 중에 포커스가 뭐냐면 4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한다면 지금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주가 위치,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은 더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4분기 실적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인 실적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이미 작년 실적을 뛰어넘은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똑같이 역배열해서 이격을 지금 좁히고 있습니다. 시세 한번 분출됐다가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 저점도 높였고요. 언제든지 이 구름대를 뚫고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상승형 상승순환 패턴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약간 매직봉처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날만 특히 거래량이 많았는데요. 이게 바로 영망치형 캔들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잡아먹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주가는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힌트라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은 이런 자리들 통해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기술적 분석을 같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이 좀 실리긴 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더 높은 기업들. 이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의류 OEM 기업이고요. 사실 좀 더 설명을 들어보자면 이 업종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많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산업을 봐야 기업이 보인다라는 방식이 이제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인데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이 이제 바텀업 방식입니다. 결국 의류의 OEM들 다 보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 많고요. 뭐 아즈텍 WB라든지 대현 뭐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걸 보신다면 이 섹터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업종이고 실적이 워낙 좋다라는 포인트들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리마인드 하시면서 챙겨가신다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다. 그리고 기술적 위치도 좋고 언제든지 이 1차 상승 마무리하고 2차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입니다. 뭐 전선 관련된 기업이고요. 제가 사례로 설명드렸던 기업들이 사실 이전에도 있었죠. 네. 효성중공업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고 주식컨터 시간에서는 제가 LS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뭐 LX 일렉트릭이 있고요. 일진전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진그룹의 계열사고요. 이 회사도 보면 이렇게 그렇죠?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 나왔죠. 지난주 강의대로. 그리고 저점은 높아지는 여기서 N차 패턴, 그리고 매집봉의 흔적들, 그리고 주가는 1차 상승을 끝내고 나서 2차 상승까지 했다. 지금 저점은 이전 저점 부근에서 잘 유지받고 있고 다시 큰 그림 안에서는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다. 그렇죠?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인 거죠. 실적 보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204억이었습니다. 근데 1분기 때 98억이고요. 2분기 때 37억, 그리고 85억, 3분기 누적으로 220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가 80억 정도의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300억이고요. 지금 해당 회사는 3분기 누적 실적으로 가격평가를 반영된다고 한다면 아직 미래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로서 언제든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매집봉의 흔적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 엄청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최근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고점을 찍었던 거죠.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뭐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을 높이는 역회전도 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패턴과 실적과 캔들 다 종합적으로 잘 하셔야만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구조와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는 부분들까지 같이 접목시켜서 이해를 하셔야만이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수 따라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저점이 이전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서 시세가 나온다. 바로 충분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기업이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의류 OEM 관련 쪽의 기업들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전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 쪽도 실적이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효성중공업, LS, LX 일렉트릭 또는 LS 전선아시아 대다수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너무너무 좋게 나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산업과 업종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까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풍력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망선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대부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실적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분위기, 업황까지도 체크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면밀히 보실 포인트가 될 거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이 가온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LS라는 지주회사 밑에 LX 일렉트릭이라는 그룹이 그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LX 전선이 있습니다. LS 전선은 아직 비상장 회사고요. 여기 밑에 LS 전선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워낙 이런 광케이블이나 케이블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고요. 가온 전선이라는 기업 또한 LS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작년 영업이익은 166억,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246억 원입니다. 4분기 실적이 8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320억 정도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단순 산술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과 업사이드가 많은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은 우선 1차적으로는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강하게 좀 반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갭이 하나 있었죠. 이때 이 회사는 사실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건 주주분들한테 손을 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유상증자 그리고 DW,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CB, 전환사채라고 하죠. 이거는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좋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민일 부분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그 주식이 많아지면서 나올 수 있는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의류 OEM 기업들도 지난 그리고 재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처참했습니다.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 회사가 발행된 주식수 대비해서도 30%나 되는 미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이 뜻은 다르게 얘기 드리자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 물량이 많다라는 뻬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개 기업 모두 월등한 실적 성장을 보인다는 거죠. 작년 영업이익이 신원은 204억, 올해 3분기 누적으로 220억, 80억만 나와도 300억 월등한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신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16억, 303억, 80억 나오면 거의 작년보다 두 배 넘는 실적을 성장할 것 같고요. 성장이라는 거 두 배를 다시 한번 환산하자면 100%겠죠.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오버행 이슈는 30%입니다. 실적 성장에 더 무게감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호전 실업과 그리고 태평양 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워낙 2021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지금 630억 정도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도 4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둔다면 유례없는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주가는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전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버행 이슈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거의 뭐 이 수치와 비교하기에는 그러니까 2021년에 14억과 비교하기는 너무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행 이슈보다 실적 성장에 대한 무게감을 둬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호전실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버는 돈 대비해서 돈을 워낙 잘 벌었기 때문에 3분기 273억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식을 소각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꼭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결국 가온전선도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급락을 했지만 결국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겠죠. 이제 유증에 대한 이슈는 사실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이중 바닥이나 또는 N차 패턴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자리들이 매집봉 흔적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들이, 그렇죠? 물론 유증으로 인해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이 바닥 자리를 다지고 나서 빠르게 올라갔다는 부분들, 주가는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다는 거, 다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결국 그거는 실적에 있고요. 작년 실적은 160억, 그리고 올해 3분기 누적은 246억 원. 4분기 실적까지 감이 된다고 한다면 월등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까지 매우 매우 중요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꼭 열심히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개 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문자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채널 추가하시는 그곳에서는 브리핑 자료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강의 자료들 올려가 있으니까요. 투자 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대한 양질의 컨텐츠가 많습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샵 3077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랑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이 많이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사례를 설명드려서 계속적으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다라는 기업이죠. 뭐 최근에 이슈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로 중국이 봉쇄를 해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려감은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80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아직까지 40% 수준대에 있습니다. 또 자국에서는 자국의 백신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백신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마카오에 가서 백신을 맞는다라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사실 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미용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수출 데이터도 매월 보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요. 뭐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루다라는 기업도 한번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41억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현재 63억이고요. 만약에 20억 정도 수준을 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주가는 두 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다가 바로 이 부분, 2차 상승은 실적이 견인차가 된 거고요. 이 가운데 보시게 된다면 약간 미진하긴 하지만 여기서 살짝 그동안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실린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도 다시 한번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4분기 실적과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우호적인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재차 이 바닥을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면서 N차 패턴이라든지 이중바닥 패턴이라든지 또는 역회전 숄더로 쉬었다 갈 수도 있는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실적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타이밍들을 잘 나가신다고 한다면 결국 사실 차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대신 똑같은 패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왕지사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하셔야 많이 계좌가 덜 다치고 변동성이 덜하기 때문에 하방형 시선이 튼튼하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폭도 더 크다라는 부분들을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을 때 너무 뭐 제로템을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간다고 해서 온전히 30%를 다 수익 챙기신 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많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뭐 15% 올라가서 더 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들어갔지만 주가는 떨어져서 헤매고 엇박자 나고
고생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시고요. 좋은 기업을 사서 시간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결국 시간이 곧 돈인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같이 잘 하셔야만이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닉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고요. 만들어서 네, 피부과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요 상승형 상승수렴 패턴 좀 그려볼 수가 있겠죠. 1번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쵸, 2번 상승형 상승수렴 패턴을 만들고 고점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상승형 상승수렴 패턴이라고 얘기 드렸고 그 가운데서 그쵸, 힌트를 좀 몇 개 준 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약간 십자형 캔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런 자리들 페이크는 주긴 했지만 결국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실적을 볼까요? 사실 안 좋은 실적 패턴을 보였던 기업이에요. 보시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46억이었고요. 올해 1분기 12억 그리고 2분기 7억인데 QOQ로 실적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에 괄목할 만한 정도로 실적이 성장을 하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37억이라는 겁니다. 4분기에 15억 정도의 실적이 난다고 하면 52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억 정도 더 버는 영업이익 성과를 거둡니다. 6억이라고 한다면 46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실적 성장이 된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 실적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실적이 성장을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기업의 절대적인 실적 규모가 작은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결국 주가라는 건 실적이 성장하는 거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실적과 같고요. 주가가 올라가야 실적이 올라가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제가 얘기 드린 똑같아요. 역배열에서 이격을 축소시키면서 그렇죠? 이 축소를 한다는 건 상승형 상승수렴 패턴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 수렴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드렸죠. 근데 실적이 끌어올리면서 주가는 기술적 반등도 끝내고 2차적인 실적 상승, 주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까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도 공통점이 몇 개 있죠. 보시면 의류 OEM 섹터 실적들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전선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마찬가지. 피부 이런 의료기기 쪽도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루다와 하이로닉, 뭐 비올, 그렇죠? 뭐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 대부분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수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결국 실적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좋은 지수 대비해서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건 또 계속적으로 강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는 사실 좀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퀘스천 마크도 들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69억이었고요. 올해 2분기 때 72억을 한 번에 벌었습니다. 1분기 때 22억이었고요. 그래서 한 94억을 상반기에 벌었습니다. 근데 3분기 때 적자가 났어요. 마이너스 9억입니다. 그럼 3분기 누적으로요. 85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가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4분기에 좋은 실적이 난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상승형 상승수렴 패턴을 완성시켰죠. 그리고 1차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상승형 상승수렴 패턴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랐습니다. 사실 실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뭐 제로 테마도 많이 엮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발로 인해서 대부분 컨텐츠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죠. 물론 오늘 낙폭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 조정은 좋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 눌림목 구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에도 그리고 내년 4분기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자를 3분기에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누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 테마가 엮이면서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사실 시장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부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강한 수급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팁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N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상당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1차적인 기술적 반등 끝내고요. 실적은 재차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 안에서는 지금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고요. 장기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40억이었습니다. 40억. 근데 3분기 누적으로 101억입니다. 101억의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맞습니다. 역배열에서 이격을 축소했고 상승상승수로 패턴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정배열 만들면서 시세가 분출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제가 4번 항목으로는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발산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뜻은 뭔가요? 이중 바닥이나 엔차 패턴을 만들 거라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적도 워낙 좋은 기업이고요. 4분기까지 30억 중반의 영업이익을 거둔다고 한다면 충분히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넘는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집봉, 그렇죠? 매집봉이라고 하면 엉망진창 캔들, 그렇죠? 상승과 상승수로 패턴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나왔죠. 그리고 2차 상승까지. 결국 제가 얘기 드린 이 종합체를 합리적으로 다 한 번에 순리대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만이 이거에 대한 주가 흐름대에 기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핵심적인 건 주기는 결국 실적이다라는 거. 실적을 꼭 챙기면서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만이 지수가 요 정도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지수는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밑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의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그렇죠. 1차 기술적 반등, 2차는 실적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경 BK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재료와 테마도 많은 기업입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얘기 드렸던 패턴과는 다릅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 그리고 주가는 크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주가는 이 점선인 장기 이평선을 터치할 때마다 캔들이 그럴 때마다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196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3분기 누적으로는 251억이고요. 4분기가 80억 정도의 실적을 거둔다고 했을 때는 330억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실적 성장을 한다는 거죠. 실적 규모가 아니라 실적 성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수와는 다르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수는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했을 텐데 이 기업은 하방 경직성이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을 뚫어낸 다음에 그대로 슈팅이 나왔다는 거. 사실 그 전에 매집봉이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간 모습들을 연출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뭐 실적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결국 경기 불황기에 돈 잘 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벌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좀 테마가 있는데요. 뭐 음극재 관련된 부분들 연결돼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핵 이슈로 인해서 그 석회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재료 테마로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 좋고 재료 테마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역배열 이격 좁히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저점을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뭐 이중바닥, 삼중바닥 패턴 만들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저점은 완만하지만 조금씩 높였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결국 실적과
패턴과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캔들과 패턴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의 하나다라는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두면서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도 사실 태경 BK와 같은 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1년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평선이 장기평선에 지지받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가 올라갈지에 대한 체크를 해보실 것 같은데요. 작년 영업이익은 353억 원이었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는 361억 원입니다. 근데 4분기가,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은 QOQ로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가 98억이고요. 2분기가 100억, 101억이죠. 3분기가 161억.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분기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분기가 200억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56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실적 성장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중 바닥 패턴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패턴, 캔들 뭐 중요하지만 지겨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기업들 공통점이 뭘까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사실 어닝 시즌이 끝나고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가 소외됐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부각이 되면서 이 뜻은 결국 거래량이 실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국 매집봉이 생긴다는 거고요. 매집봉이 생긴다는 건 결국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다는 거고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연출을 할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들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꼭꼭 많이들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투자라는 건 뭐 누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종목을 찾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는 연습들을 수없이 수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경험이 자산이 돼서 나에 대한 투자 스킬들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꼭꼭 열심히 공부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트렉스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흐름을 얘기 드렸고 실적도 같이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업들이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YM텍도 사실 근최근 3주 동안 제가 사례로 가져왔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 상승 패턴 만들었죠. 매집봉도 한번 연출했습니다. 사실 우려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70억이었고요. 3분기 누적으로는 115억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패턴을 보면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죠.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고점을 뚫고 엄청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조정을 다시 받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중기나 장기 평선 지지를 받고요. 다시 한번 4분기 실적이 호실적 예상이 되면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거래량들도 많이 실렸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타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꼭꼭 열심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또한 2차전지 섹터에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최근 2차전지 섹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눌림은 받고는 있지만 결국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싸진다는 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고 이런 기업들을 포트에 담으셔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M게임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업종 사실 위메이드를 통해서 업황과 센티멘탈은 좋진 않지만 주가 흐름이 너무너무 좋았죠. 작년 영업이익이 184억,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54억, 60억을 4분기에 낸다고 한다면 210억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그런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불신행을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붕괴 이락하는 종목들은 분명 있습니다. 꼭 그런 종목들을 찾는 데 집중하시는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대가 19번째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